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의 질서 회복을 위한 대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기총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교회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고 훼손된 교회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질서 회복을 위한 포럼을 열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기총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체시키려는 시도를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교회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었습니다. 명성교회 위임 목사 승계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논란, 서울교회의 담임 목사와 당회의 충돌, 한기총은 지난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얼룩진 교회의 분쟁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성교회 위임 목사 승계 이슈에 대해 황규학 한국교회 재판상담연구소 부서장은 장로교단은 교회의 자유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지만 예장통합교단은 교회법의 원리에 대해 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규학 박사는 만약 명성교회 위임 목사 승계의 주체가 김사만 목사였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지만 명성교회 당회의 결정과 교회라는 상위 7위의 결정, 총회 재판부의 결정에 김사만 목사가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규학 박사는 법의 보편성에도 어긋나고 특정 교회만을 겨냥한 이른바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예장통합교단의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들을 그 교인들이 세웠다고 해서 부자 세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일단은 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교인공화국입니다. 예, 교인들이 알아서 청빙을 하고 교인들이 알아서 목회자 월급을 주고 교인들이 모든 걸 주권을 갖고 있어요.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후임인 박노철 담임 목사는 당회장 직권남용과 표절설교 문제, 교회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 문제로 일이 커져 대법원이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을 목사가 아닌 변호사로 세우기로 결정 지은 데까지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장춘 종교법학회장은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선임 목사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으로 교회가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청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장춘 교수는 서울교회의 경우 박노철 담임 목사는 장로교의 전통도 모르고 교회와 많은 부분에서 맞지 않은 행동을 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것은 청빙을 할 때 원로 목사님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 교단에 속한 또는 그 교회의 문화를 이렇게 달리기 마라톤을 한다면 마라톤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완전히 뚝 끊고 이렇게 하니까 안 맞죠. 장로교회의 자율성이 강조된 교회법에 대한 대법원의 잘못된 이해에 일침도 가해졌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회하던 중 사랑의 교회로 오게 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편목 과정에 적용된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재열 한국교회법 연구소장은 대법원이 예장합동 동서울로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결의한 위임 결의가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13조에 의한 결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15장 1조로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장합동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13조는 다른 교파의 교역자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는데 필요한 조항이었고 오정현 목사는 이 조항으로 위임 목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1조는 교단 안에서 처음 목사가 되는 절차를 밝힌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 자격 무효로 판결한 것은 교회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꾸 가치 영역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법리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합동 측은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하고 나서 상위 기관인 노에다가 이 목사님 우리가 담임 목사로 결정했으니 이 목사님을 승인해 주세요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암흑의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여 파송을 해줍니다. 자, 사랑의 교회 상급기관인 동서울로회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오정현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승인해 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반 사회와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와 교회의 법. 하지만 교회의 분쟁이 여론에 휩쓸리면서
교회의 거룩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기독교청년합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교회가 세파에 무너지지 않을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